그래서 우리 국민들 앞에 이 낱낱이 모든 진상이 공개가 되고 책임자가 처벌됨으로써 다시는 이러한 민간 불법 사찰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하고 그런 풍토가 이번에 뿌리 뽑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 국민들은 이걸 그냥 넘어가지 않고 반드시 그 다음에 더 강도 높은 책임을 요구하는 그래서 탄핵과 하야까지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단계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당장 새누리당과 그 다음에 이명박 대통령 여기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지시고 사과하고 거기에 대한 응당한 책임을 받기를 촉구합니다. 헌법 제65조 1항에서 규정한 대통령 탄핵사유에 해당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수사 과정에서 인지하고 증거 자료를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수사를 하기는 그냥 오히려 은폐하는데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공모하는 것으로 보이는 검찰의 일선 검사를 비롯한 그 지휘체계에 있는 검사들 전체도 직무 유기 내지는 범인 은닉 등의 그 저책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검찰은 국무총리실이 불법 행위에 대한 부분은 걸음조차 하지 않고 이른바 제가 G코 동영상을 제 블로그에 링크한 것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기소유예 조치를 내렸습니다. 국무총리실이 민간인 사찰과 강제에 의한 대표이사직 사임과 지분 이전이라는 불법 사실이 조사 자료에 그대로 드러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그 사실은 아예 거론조차 하지 않고 거론조차 하지 않는 검찰의 처사를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민간인 불법 사찰 책임자를 처벌하고 민주주의 지켜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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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켜내자!